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권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상연골, 연골판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상연골은 쿠션 역할을 해주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발상연골이 연골판이 파열이 되게 되면 쿠션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뼈를 덮고 있는 관절연골, 뼈연골을 골연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맞닿게 되고 결국 연골 손상이 더 심해져서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파열의 형태가 중요한데 안정적으로 파열이 됐다 그러면 연골이 파열되더라도 관절염은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파열이 양상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 안 좋은 경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게요. 그냥 방사형 파열이라고 해요. 방사형. 영어로는 우리가 뭐 라디알이라고 그래요. 라디알. 그래서 이 파열의 형태가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결따라 이렇게 찢어지는 게 아니라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파열이 되게 되고 그럼 우리가 밴드나 똑같죠. 고무밴드를 고무줄이나 이렇게 잡고 이렇게 쭉 늘리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팔이 되게 되면 쫙 말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밴드로 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찢어진 팔이 아니라 이렇게 찢어진 거죠. 이렇게 찢어지게 되면 쫙 말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팔이 형태가 방사형 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찢어지게 되면 우리가 좀 그나마 괜찮아요. 하지만 이렇게 찢어지면 안 좋고 이렇게 완전 방사형 파열이 되면 안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혈관순환도를 보게 됩니다. 혈관순환도가 여기서부터 끝을 우리가 이렇게 잡았어요. 연골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배년부에는 이렇게 좀 높이가 굵고 중앙부로 오게 되면 얇게 돼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로 우리 레드 존이라고 그래요. 피가 많이 통한다. 레드, 빨갛다는 거죠. 그래서 빨갛게 제가 표시를 했죠. 이 혈관인데 여기는 좀 이렇게 혈관이 좀 적게 와요. 그래서 레드 화이트 존, 빨간색이 좀 적죠. 화이트 존은 빨간색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파열이 되게 되면은 붙지가 않죠. 이렇게 파열이 되게 되면 여기는 화이트 존이잖아요. 화이트 존이기 때문에 이런 부위는 그냥 절제를 해주는 게 나아요. 절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부드럽게. 그럼 이제 중앙부까지 좀 파열이 됐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레드 화이트 존까지 파열됐죠. 이런 부위도 우리가 여기는 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위도 어쩔 수 없이 절제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만들어주겠죠. 좀 강하게 표현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이 만들어진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찢어지게 되면 요거는 이제 연골을 절제하게 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절염이 많이 오거든요. 이럴 땐 고민이 좀 되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피가 통하는 지역이잖아요. 레드 존까지가 레드 존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레드 화이트 존이 되니까 여기는 봉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봉합을 하면은 혈관이 좀 들어오니까 혈관이 들어와서 여기는 좀 붙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가 이런 방사형 파열에 변형부까지 파열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파열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잘못하면 더 찢어진다 그래요. 특히 방사형 파열은 우리가 신문지 어때요? 신문지가 이렇게 쭉 찢어지게 되면 쭉 잡아 뜯으면은 우리가 탄력을 받아서 더 찢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 찢어지죠. 종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외형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정상적인 모양이 변형부가 되도록 해줘가지고 그래서 관절염을 좀 막아주자. 모양이 예쁘게 되면은 파열이 적게 온다는 거죠. 이게 더 찢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 또 보다 보면은 체부라 그러죠. 체부에 이렇게 절제를 했는데 이런 부위가 또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위도 보면은 상승 변화가 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좋은 경우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추가적으로 절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더 찢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뭐 더 자꾸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여기 좀 여기 많이 남기는 게 좋겠죠. 많이 남겨서 이렇게 무릎을 연골을 절제를 해주게 됩니다. 봉합이냐 절제라는 거는 우리가 모양을 보고 레드 존, 화이트 존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방사형 파열은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크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연골을 봉합을 하게 되는데 봉합을 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워낙 당기는 힘이 세게 되면 연골이 당기는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봉합을 하더라도 파열의 간격이 큰 경우에요. 파열의 간격이. 자, 여기서 모양을 좀 볼게요. 다시 모양을 좀 그려볼게요. 다시 이렇게 찢어지면은 우리가 잘 붙겠죠. 그나마 잘 붙는데 이렇게 찢어진 것이 아니라 간격이 넓은 경우가 있어요.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넓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넓어 보여요. 전체 면적이 꽤 많은 부위가 1cm 이상 이렇게 파열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2cm까지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간격이 크면은 땡겨가지고 잘 안 와요. 잘 안 오기 때문에 붙더라도 다시 재파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래된 경우가 있어요. 오래되게 되면은 여기가 몽글몽글해져요. 몽글몽글 요렇게 여기도 모양이 이제 퇴축이 된다 그러죠. 퇴축이 되면서 몽글하게 짧아지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봉합을 하더라도 이 몽글몽글하고 피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더 잘 안 붙어요. 붙이려고 이런 데를 좀 이렇게 피가 통하게 좀 해주죠. 자꾸 잘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래되면 또 잘 안 붙는다. 또 원판형 연골, 연골이 자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빵빠짐하게 반달이나 보름달 모양으로 이렇게 원판형 연골을 크게 되면은 또 잘 안 붙죠. 또 사람마다 다른데 연골이 선천적으로 약한 경우가 있어요. 엄마나 아버지가 이렇게 인공관절을 하셨다, 그런 가족력,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인공관절을 하셨다 하는 분들은 보면은 연골이 좀 약해요. 그냥 약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혈관이 잘 안 통해서 잘 찢어지더라 그러죠. 그래서 봉합을 하더라도 레드레드 존에도 피가 잘 안 튼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경우에는 이 봉합을 하더라도 잘 붙지를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방사형 파열은 여기까지. 그래서 봉합을 하더라도 레드레드 존까지가 좀 잘 붙고 레드 화이트 존까지 붙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래서 잘 붙어봤자 우리가 최대 50% 정도 목표를 좀 보고 봉합을 하게 되겠죠. 이제 이건 낭종입니다. 다음 설명할까? 낭종. 물혹, 그렇죠. 물혹. 물혹 파열이 되고 요 사이로 관절 액이 요 사이로 들어가요. 뻐꿈뻐꿈뻐꿈 들어가서 이렇게 낭종이 생기거든요. 동그란 낭종이. 조그만 낭종도 있고요. 그리고 좀 큰 낭종도 있고 많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이제 낭종의 입구는 우리가 연골 파열이 있으면 연골 파열 부위보다 좀 아래쪽에 위치해요. 위쪽으로 가기보다는 아래쪽에. 왜냐하면은 결국 물이라는 거는 이렇게 중력에 따라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기 때문에 가다가 물이 좀 떨어지면서 좀 아래쪽에 있는 경향이 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낭종이 있더라. 그래서 낭종을 우리가 수술할 때는 여기에다가 작은 구멍을 내요. 낭종에다 작은 구멍을 내가지고 기구가 있어요. 쉐이브라는 기구로 넣어서 여기를 낭종을 조금 이렇게 물을 뽑아줍니다. 특히나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 손으로 꼭꼭꼭 누르게 되면 여기서 낭종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와요.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쭉 낭종을 흡입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낭종이 절제가 된다는 거죠. 또 뭐 낭종이 뒤쪽에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앞쪽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앞쪽에 있으면은 여기가 뭐 뒤쪽, 앞쪽에 있으면 앞쪽에서는 또 낭종이 이렇게 바깥쪽이 많아요. 바깥쪽에 낭종이 꽤 많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연골 밑으로 우리가 새로운 구멍을 뚫어요. 이쪽에서 뚫겠죠? 뚫어가지고 여기다 낭종을 다 제거해주는 포탈, 우리가 새로운 관절경 삽입구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앞쪽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골이 찢어진 부위를 우리가 이런 경우는 연골이 찢어져 있으면 이렇게 절제를 하게 돼요. 그냥 그 사이로 계속 물이 들어가니까 연골을 절제를 하게 되고, 낭종이 있으면 낭종도 터트려주는 거죠. 그러면 낭종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물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게 되고 남아있는 연골을 살리는 그런 방식이 연골 절제술, 그리고 낭종 절제술, 낭종 터트리기,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연골 이렇게 절제가 잘 되고 무릎까지 관절경적으로 잘 되게 되면은 굳이 이쪽에서 우리가 다시 또 인시즌이라 그러죠. 다시 절개를 해가지고 요거만 다시 또 빼내는 방법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관절경적으로 웬만하면 다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판형 연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좀 알아볼게. 이게 메인이에요. 원판형 연골. 원판형. 그래서 영어로는 디스포이드. 원판형 연골이다. 정상적으로는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우리가 초승달 모양 돼야 되는데 요건 우리가 좀 빵빠짐하죠. 아니면 보름달은 아니고 이걸 우리가 불안정한 형태의 원판형 연골이다. 상현달, 하현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는 거의 보름달이에요. 완전히 보름달. 완전 원판형 연골. 이 원판형 연골은 다른 말로 연골 기형이라고 해요. 연골 기형. 기형. 같은 말이죠. 원판형 연골, 원판형 연골판, 그리고 연골 기형.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가 우리 그 정상, 그리고 불안정한 형태, 그리고 완전 원판형 연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가 이렇게 안 좋은, 거의 모양은 정상인데 여기만 뭔가 연결성이 없어요. 겉으로 봐서 완전 정상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이런 걸 우리가 리스브 형태라고 해요.
요거는 뭐 MRI 찍어봐도 거의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많이 불편해하게 됩니다. 뭔가 빠져나온다, 안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게 자꾸 빠져나오게 되면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봉합을 해주는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원판 연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연골이 좀 약해요. 한천적으로. 왜냐하면은 초승달 모양의 연골을 이렇게 원판 연골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밀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죠. 텅글다 그러죠. 조직이. 원판 연골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통증이 나타나고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일생 동안에 아무런 증상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쪽 동북아시아 쪽이 많이 높다고 그래요. 한국, 일본, 중국, 특히 이 세 나라 주요 3개국에서 서양보다 많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7에서 9% 정도가 원판 연골이다. 꽤 많이 있죠. 10%까지니까 1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1에서 3%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이 훨씬 많더라. 아마 이게 우리 조사를 한국, 일본, 중국이 의학이 좀 발전하다 보니까 조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지, 아직 따지고 보면 동남아 쪽도 우리가 검사를 좀 더 해보게 되면 원판형이 아시아 쪽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동북아시아 쪽이 좀 많은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원판형골은 양측성으로 생기는 확률이 80에서 90%라 그래요. 꽤 많죠. 원판형골 오른쪽을 수술했다 그러면 왼쪽도 원판형골의 가능성이 거의 90%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쪽으로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판형 연골은 대부분 다 연골은 외측이에요. 외측. 연골은 외측과 내측이 있잖아요. 주로 외측이 거의 대부분이고 내측은 아주 드물게 있어요. MRI 찍어보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잘 구분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불안정, 그리고 완전 원판형 연골, 그래서 완전히 다 듣는 경우에요. 경골이 있으면 경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연골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있으면 정상인데, 요까지가 덮이게 되면은 우리가 불안정한 형태의 우리가 원판연골을 하고, 요까지 다 덮이는 거죠. 보름달로. 이렇게 덮이게 되면 우리가 완전 원판형연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형태가 이 형태가 보름달 형태가 되겠습니다. 리스버그 특히나 여기 뭐 인대가 있어야 되는데, 인대가 없어요. 전, 바늘, 대퇴 인대라고 그래요. 이름이 어려운데, 전, 앞쪽에 있다 그러죠. 바늘, 바늘상 연골할 때 전 바늘, 그리고 대퇴, 인대, 이름 좀 길어요. 목에 없는 경우와 리스버그 형태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 없으니까 뭔가 연골을 잘 못 잡아주게 되고, 그래서 모양은 정상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자꾸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잠김 현상, 뭔가 자꾸 잠긴다 그래요. 그리고 툭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환자분들 많이 고생을 해요. MRI 찍어보면 괜찮거든요. 환자 증상은 느껴요. 불안정하다. 병원에서는 딱히 해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환자 증상이 가끔씩 나타나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지켜보라고 얘기하는 경우 많죠. 수술을 할 때도 신중하게 잘 해야 되겠죠. 증상을 잘 들어보고 정말 빠짐 현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수술을 해서 깨매줘야 되겠죠. 원판 연골은 우리가 특히나 이렇게 빵빠짐하게 이렇게 보름달처럼 크게 되게 되면은 이게 중앙부가 관찰이 어려워요. 여기 보통 여기가 많이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판이 이렇게 분리된 경우가 있어요. 이쪽으로 보면은 이게 원판형으로 이렇게 빵빵하지만 큰데, 여기가 알고 보니까 분리된다 그러죠. 디라미네이션. 그래서 여기를 막대기를 여기를 이렇게 잘 넣어보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중앙부에서 외측까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가 계속 우럭이 생기죠. 오글오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하게 되면은 이 부위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여기 모양도 조금 이렇게 넘큼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절제를 해서 정상적인 모양을 만들어주자. 백년부가 특히나 안정적이라면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 끝부분이, 이 끝부분이 우리 특히 뒤쪽이거든요. 이쪽부터 여기까지가 많이 불안정하거든요. 그 부위를 잘 백년부를 잘 확인해가지고 백년부가 안정적이다 그러면 절제만 하고 끝나면 되는데, 만약에 백년부가 불안정하다 그러면 리스버그 형태다, 아니면 또 그냥 여기 다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전체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잘 깨매줘야 되겠죠. 봉합술을 해야 되는 형태가 이런 원판형 연골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방사형 파열, 그 다음에 무릎, 낭종이 있는 방열상 연골 파열, 그리고 원판형 방열상 연골 파열까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재밌죠? 예, 생각보다 우리 방사형 파열도 많고 낭종도 많고 원판형도 많거든요. 하지만 이게 제가 그림만 그려가지고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이해 안 되신 분들 영상 보고 계시다면 손 들어볼까요? 아! 생각보다 많이 드셨군요. 그래서 또 영상을 준비했죠. 영상을 잘 보고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고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선생님이죠. 와타나베 선생님께서 이렇게 타입 1, 2, 3로 세 가지를 분류하셨군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림이죠. 1은 컴플리트예요. 컴플리트 디스코이드 타입 1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덮고 있죠. 노란색이 원판 연골인데 바깥쪽이죠. 다 덮고 있는 형태, 완전 보름달의 형태네요. 타입 2는 불완전하다 그러죠. 인컴플리트, 완전은 아니다. 세미루나, 그래서 반달 모양이다. 완전은 보름달은 아니고 이렇게 반 정도 덮여있는 형태. 세 번째는 리스버그 타입이에요. 그래서 하이퍼 모바일, 많이 움직인다는 뜻이죠. 이쪽에서 모양은 우리가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돼요. 이쪽 타입에서 1, 2, 3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리스버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 반월 대퇴인대가 없는 경우거든요. 영어로는 anterior meniscofemoral ligament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찾아볼까요? 어딘지? 혹시 찾으셨어요? 여기죠, 여기. anterior meniscofemoral ligament. 여기가 바깥쪽 연골이거든요. 이렇게 쭉 오다가 반월 대퇴인대는 앞쪽이랑 뒤쪽이 있어요. 그래서 앞쪽을 anterior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있는 요 올라간 거 요거고 뒤쪽에 있는 거는 이 후방 십자인대 뒤로 올라가는 거 요거 후 반을 대퇴 있는데 얘 중에서도 이게 앞쪽이 여기가 없게 되면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꾸 움직인다 그래요. 리스버그 타입은 전 반을 대퇴 인대가 없더라 라는 것을 이 모양을 보고 알 수가 있죠. 원판 연골은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진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컴플리트, 인컴플리트, 리스버그 타입인데 컴플리트는 전체 모양을 다 듣고 있습니다. 인컴플리트는 다 듣고 있지는 않고 리스버그 타입은 거의 정상 모양이에요. 정상보다는 조금 큰 형태. 또 컴플리트는 이제 거의 다 붙어있는 경우 많아요. 빈륜부가 많이 붙어있다 정상적으로. 인컴플리트도 많이 붙어있습니다. 반면 리스버그 타입은 이쪽이 안 붙어있죠. 이게 없기 때문에 전반을 대퇴인대가 없기 때문에 이쪽이 불안정하다. 또 컴플리트는 안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스테이블하다. 프로빙, 프로빙이라는 거는 탐측자로 이렇게 움직여보면은 잘 안 움직이고 우리가 안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스테이블. 인컴플리트도 안정적이에요. 스테이블. 근데 리스버그 타입은 하이퍼 모바일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리스버그 타입이 찾기도 힘들고 예후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런 경우는 있다 그러면 빨리 봉합을 해주는 것이 역시 예후가 좋겠죠. 다시 한번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안정적과 불안정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디스코이 타입은 이렇게 불안정한 형태, 안정적인 형태 알 수가 있고 불안정한 형태에서도 우리가 안정적인 경우랑 불안정한 경우도 나눌 수 있는데 불안정한 경우도 앞쪽이 불안정하냐 뒤쪽이 불안정하냐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완전도 마찬가지죠. 완전 원판 연골도 스테이블 구분할 수 있고 스테이블도 앞쪽이냐 뒤쪽이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불안정하면은 어쨌든 게임해 줘야 됩니다. 증상입니다. 통증이죠. 66% 정도에서 통증이 나타난다고 림핑 뭔가 절뚝거려요. 아프니까 기빙이 뭔가 빠져나가죠. 왜냐하면 연골 사이에 원판 연골이 크다 보니까 뭔가 헛도는 느낌이 든다 그러죠. 얼음 위에 걸으면 어때요? 미끌미끌하죠. 그것처럼 원판 연골 사이에서 걷다 보면은 뭔가 미끌미끌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빠져나간 느낌, 휘청거리는 느낌, 기빙웨이 37% 정도 생긴다고 하고 락킹, 이 연골이 끼어가지고 이제 결국 자꾸 중앙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락킹, 걸려버려요. 그래서 무릎이 뭔가 걸린 현상, 잠김 현상, 또 스냅핑, 또 무릎이 불안정하게 빠져나오니까 연골이 스냅핑, 따까따까 소리가 나는 거죠. 바깥쪽을 콕콕콕 눌러보면 통증이 있어요. 61%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거 두 개만 하더라도 거의 통증이 있고 눌러보면 압통이 있더라 그러면은 역시 바깥쪽에 연골이 안 좋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크렁크, 덜컹덜컹 거려요. 그리고 무릎이 다 안 펴져요. 리미티드 익스텐션 25% 뭐 4분의 1에서는 무릎이 안 펴지는 현상이 생기고 또 무릎이 잠기죠. 이렇게 다 펴지다가 결국 딱 잠겨버리는 수가 생겨요. 연골이 걸리게 되면 이런 경우도 생기고 맥머레이 테스트, 외래에서 하는 이학적 검사 중에 한 개죠. 이때에서 나타난 양성률은 14% 정도. 그래서 우리가 외래에서 검사만을 했을 때 이거로 다 진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맥머레이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진단을 할 수가 없다. 생각보다는 우리가 숨어있는 증상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잘 보고 환자의 증상을 잘 보고 그리고 이학적 검사 잘해서 이걸 수술을 할 것인지 수술 안 할 것인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코널이라는 선생님께서 또 구분을 하셨는데요. A, simple horizontal 수평파열이죠. 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수평파열. B는 복합된 combined 된 horizontal 복합 수평파열이죠. 이렇게 있는데 수평파열이 있는데 여기는 또 종파열도 있는 경우죠. 이게 두 개가 막 섞였다는 거죠. B는
C는 그냥 그 종팔만 있습니다. D는 이렇게 발돼서 위쪽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죠. 트랜스버스. 횡단하는 형태다. E는 여기 멀티플. 이게 뭐 다 있죠. 종파열에 트랜스버스에 다 있는 형태. 여기다가 또 호리전탈 횡파열까지 같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F, 센트럴. 가운데가 구멍 났어요. 가운데가 뻥 구멍이 나서 그림 보시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죠. 밑에만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경우, 위에만 구멍이 나는 경우, 아래 위로 완전히 단절된 경우까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센트럴, 중앙부의 파열까지 여섯 개의 형태로 구분을 하셨네요. 모양을 보고 구분을 한 거죠. 파열의 형태를. 와타나베 선생님 분류랑 오코널 선생님 분류를 잘 이렇게 합쳐가지고 진단을 내리면 수술하는데도 편하겠죠. 치료하는데도. 치료는 우리가 MRI 찍어보니까 우리가 온파형 골이 있어요. 증상이 없다 그러면 지켜보시면 돼요. 굳이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입 1, 2 찌어지진 않았는데 증상이 좀 있어요. 아프고 근데 또 안정적이에요. 그럴 때는 봉합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증상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백년부를 6에서 8mm 정도만 남기고 연골을 절제를 해주는 거죠. 소스리제이션 해야 돼요. 전체적인 연골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정상적인 연골로 만드는 과정을 소스리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또 타입인데 찢어졌어요. 언스테이블하다. 그러면은 일단 소스리제이션 해주십니다. 요거 해주고 봉합까지 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절제와 봉합을 같이 하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증상 없으면 그냥 지켜보고, 찢어지진 않았지만 증상이 있고 안정적이면 그냥 절제만 하고, 근데 찢어지고 불안정하면 봉합까지 해주자. 요걸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백년부 6에서 8mm를 남기자. 그래서 다 절제하게 되면 5mm 밑으로 남게 되면 좀 불안정하죠. 그래서 6mm 정도 남겨주게 되면은 정상적인 연골 모양으로 좀 남게 되니까 기능이 좋다더라. 그리고 만일에 뭐 뒤쪽이 불안정하더라. 깨매주자.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깨매겠죠. 안에서만 다 깨는 방법, 아웃사이드 인, 인사이드 아웃 등등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봉합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절제만 하면 안 돼요. 불안정하면 봉합도 같이 해주셔야 결과가 좋겠습니다. 합병증, 앞쪽을 불안정하게 절제를 했더라 그러면 앞쪽에 통증이 남아요. 엔티리얼 리페인, 앞쪽에 통증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불안정한 것이 계속적으로 인스타빌리티, 지속되는 불안정성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스냅핑, 그냥 무릎이 덜컹거려요. 소리도 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관절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연골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관절염이 생긴다는 OCD, 오스테오 콘드라티스 디세칸스. 모양을 보시면 이제 이런 몸판 연골이에요. 연골이 완전 연판형 연골이죠. 십자인대까지 밀리고 들어와요. 자기 자리만 있어야 되는데 십자인대까지 자리를 탐해가지고 이 녀석이 이까지 오네요. 그래서 안을 보면 이렇게 다 안 좋아요. 연골이 성글고 안에가 뭐 파열돼 있고 중앙부가 디라미네이션 갈라져 있는 형태죠. 그래서 또 보니까 백년부가 또 불안정해요. 백년부가 뭐 빠져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나왔던 그런 요거랑 똑같죠. 파열이 있고 불안정하더라. 언스테이블 하더라. 요거 일단 절제 좀 했죠. 백년부 절제를 했고 모양도 정상적으로 요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요 모양을 소승달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봉합을 한 거죠. 절제와 봉합을 백년부 봉합술까지 같이 했죠. 이렇게 하면은 잘 달라붙어서 예후가 좋겠죠. 자,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해가 많이 되셨습니까? 네, 이해가 많이 되셨다 그러면 다행이죠. 오늘도 방울상 연골 파열로 고생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면 선천병원의 힘이 되겠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